JMS 주일 말씀. 너희가 주께 배웠으니 선생이 되어 주를 증거하며 가르쳐 주어라.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 20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좋을 때가 두 가지 있다. 모르는 것을 배울 때 스릴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좀 어려운 것은 골치가 아프다고 하는데 이해하면 골치가 안 아프다. 또한 너무 많이 배우면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배운 것을 가르칠 때 스릴을 느낀다. 배우는 사람이 우와 할 때 그 가르침을 좋아할 때 그 두 가지만큼은 스릴 있는 기쁨의 시간이다. 가르쳐주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여라. 성경은 두 가지인데 일반적으로 내용을 아는 단계가 있고 기도하고 경험하고 많이 해야 다양하게 가르치는 단계로 올라간다. 랍비는 엄청나게 크게 존중을 받았다. 유대인들이 보는 선생들하고는 예수님은 전혀 달랐다. 아무나 선생이 될 수 없다. 진짜 참 선생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예수님. 선생의 선생을 가르치는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종교계뿐 아니라 하나님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과학면에도 사회면에도 경제면에도 모든 것을 통달하신 선생이 되셨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확실한 말씀을 해주셨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성령과 주에 대한 말씀으로 한자 뜻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항상 뜻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 안 하나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마음의 그릇의 크기대로 받는다. 땜같이 준비되면 땜만큼, 연못만큼 준비되었으면 연못만큼 채워주신다. 마음 그릇을 넓히는 방법은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다. 자기 사명이 큰 것을 깨달아야 된다. 아는데 안 가르쳐주면 답답하다. 어떻게 해야 부흥되고 차고 넘치나. 해결 방법은 잘 가르치는 것이다. 전도하는 것이다. 성경만 가르치지 말고 말씀의 주인공을 가르쳐줘야 된다. 지혜롭게 말을 잘해야 된다. 같은 말도 말을 잘해야 받아들인다. 말 잘못하면 옳은 말씀도 안 받아들인다. 교리만 가르치지 말고 교리를 갖고 온 사람을 가르쳐줘야 된다. 증거를 해야지 말씀만 가르치면 말씀만 갖고 끝나고 간다. 얼마나 역사를 귀하게 여기나 자기 구원자를 귀하게 여기냐가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깨닫는 것이다. 기도를 100시간, 200시간, 10년 했어도 그 기쁜 희열을 못 깨달았으면 아직도 못 깨달은 사람이다. 확실하게 해주어라. 확실해야 따라간다.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했다.
성령이 임해야 깨달아진다. 배운 자가 알고 행하고 기도도 잘하고 경제도 피고 좋은 환경 살게 되고 모르는 자는 자꾸 짓밟히게 되고 사망의 세계로 간다. 새벽 예배 드리고 안 드리는 것, 그날 얻는 것이 다르다. 알아야 유익이다. 주도 알아야 사명을 이행할 수 있다. 가르치는 것, 주를 증거하는 것, 이 두 가지는 항상 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차고 넘친다. 말씀을 배웠으면 신앙이 변함없이 영원토록 가야 된다.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나가고 영이 더 새로워지고 잘되고 형통된다. 주를 증거하여라.